왔네. 결국 아빠 안 오셨다. 아, 아빠 왔으면 도란도란 얘기도 하고 정말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아휴, 진짜 크리스마스 이번 날 이게 뭐냐고. 맞아. 아, 오빠! 오빠는 산타 할아버지한테 무슨 선물 받고 싶어? 나는 산타 할아버지한테 먹을 걸 많이 받고 싶어. 피자나 햄버거. 먹을 거? 맞아. 그럼 나는 산타 할아버지한테 아이스크림 한 박스를 달라고 할래. 안 돼. 그럼 이 썩잖아. 뭐 피자 햄버거는 이게 안 썩을 것 같아? 그래도 받고 싶다. 맞아. 빨리 자. 그래야 산타 할아버지 오지. 아, 그래? 알겠어. 잘 자. 잘 자. 멍청한 녀석들. 역시 산타복을 입고 도둑질을 하니까 아무도 내가 도둑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구만. 좋았어. 이번엔 어딜 털어볼까? 엄청 돌아간다. 어디? 이럴 수가. 여기 이 집은 딱 봐도 값지고 아무도 안 살 것 같이 생겼잖아. 좋았어. 이 산타복을 입고 한꺼번에 털어서 한꺼번에 나오는 거야. 계세요? 자식아, 아 역시 아무도 안 사는 거였구만. 문이 안 열리잖아. 됐을까? 창문을 타고들. 이 자식 왜 이렇게 문단속에 철저하게 놓은 거야? 이 자식 내 집으로 들어. 안 되잖아. 이럴 수가. 옆 창문으로 들어가면서. 안 되잖아. 이게. 나는 아무도 모르게 살금살금 올라가서 조심스럽게 올라가는 거야. 올라가서 2층 창문으로 들어가자고. 조심조심해서. 굴뚝 안으로 들어가서 한 탕을 다 털어버린 거야. 좋아. 좋았어. 드디어 외딴 집에 도착했구만. 이럴 수가. 보자 보자 하니까 이거 아주 저 물건들이 이거 산더미처럼 쌓였구만. 이거 좋았어. 도스트기도 하니까 가져가고. 아니 이럴 수가. 이건 누가 봐도 고급져 보이는 빗자루잖아. 이것도 하나 챙겨가고. 좋았어. 아니 이거는 누가 봐도 좋아 보이는 냉장고 옆에 있는 믹서기잖아. 이건 꼭 챙겨야겠어. 좋았어. 에? 아니 글쓰게 좋아 보이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 또 뭘 챙기면 되지? 아니 좋았어. 이거 누가 봐도 좋아 보이는 문이구만. 이것도 챙기고. 좋았어. 또 뭐 챙기지? 이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는데도 아직까지 안 들어왔네. 애들이 너무 실망할 텐데 서운해하고. 아니 안 되겠어. 전화를 해봐야겠어. 아 여보세요. 여보 지금 시간이 몇 시야? 아 진짜 미안해. 하지만 그건 잊지 않았다고 여보. 아유, 그러니까 애들 선물은 샀다는 얘기지? 아이 그럼 내가 애들 선물이랑 산타복도 준비했어. 내가 산타복 입고 그 다음에 선물을 내가 애들 자고 있을 때 몰래 놓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건. 아유 오늘 분명히 회식도 없다 그랬는데 이렇게 늦으니까 걱정이 당연히 되지. 아 나도 오늘 애들 선물 사느라 정신없었는데 부장님이 잡는 바람에. 어쨌든 내가 산타복 입고 선물 가지고 집에 몰래 들어가서 선물 놓을 거니까 여보도 나 갈 때까지 자고 있지 마. 나 금방 갈게. 알았어. 애들 깨니까 꼭 살금살금 들어오란 말이야. 알았어? 당연하지. 애들이 산타가 아빠인 걸 알면 난리가 날 텐데. 알았어. 일단 끊자고. 알았어요. 오빠 자.
안 되는구나. 나 사실은 산타 할아버지의 정체가 너무 궁금해서 잠이 안 나. 나도 그래. 그치. 대체 산타 할아버지는 누구길래 이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한테 선물을 막 주는 건지 너무너무 궁금한 거 있지? 내가 봤을 땐 막 그런 게 아닐까? 어떤가? 산타 할아버지가 한 명이 아닌 거지. 어? 잠깐만. 방금 들었어? 뭐지? 1층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 어? 산타 할아버지 오셨나 보다. 내려가보자. 오빠 빨리 내려가보자. 아니 아니야 조용히 해. 산타 할아버지 도망가신단 말이야. 아 그런가? 알겠어 알겠어. 오빠 오빠 산타 할아버지가 진짜 오셨어. 잠깐만 진짜 가자. 산타 할아버지! 산타 할아버지! 혼자 있는 집이 안 되잖아. 이거 사람들이 있었잖아. 이걸 어떻게 하는 거지다 진짜. 와 개쩔어. 어이 메리 크리스마스 케이선이. 네 할아버지 잘 선물 주세요. 선물 기다려 먹으라.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엄청난 선물들을 준비했어요. 일단은 내 발가락에 찍힌 레고랑 헐헐헐헐 아이고 토속이랑 헐헐헐헐 와 메리 크리스마스. 빗자루랑 그리고 뭐 커피 머신을 준비했어요. 헐헐헐헐헐. 와 근데 이거 우리 집에 원래 있던 거 아닌가? 어쨌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치킨하고 피자는요? 뭐가 이렇게 시끄러워? 응? 엄마 산타 할아버지가 오셨어. 산타 할아버지? 아휴, 여보, 내가 들키지 말고 조심히 들어오라고 했잖아요. 아이고 늦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밤늦게 와가지고, 아이들의, 산타가 제줄 수 있어서 다행이다. 응? 김이한테 줄 거는 게임기랑 그리고 요로로한테 줄 거는 바로 인형이라고. 이거를 애들 자고 있을 때 몰래 양말에다가 넣어놔야지. 살금. 아휴, 진짜로 지키지 말라고 했는데. 산타 할아버지가 두 명? 아니 왜 산타가 한 명 더 있지? 어? 당신 누구세요? 아유 메리! 아유 도망가자! 아유 뭐야! 왜 도둑 아니야! 아유 야! 뭐야 우리 남편이 아니었어? 뭐? 오 메리 크리스마스. 나는 아빠가 아니에요. 뭐야 아빠잖아. 아빠잖아. 맞아 사실. 산타는 없던 거였어. 다 아빠였네. 사실 매년 너희들에게 선물을 준 건 아빠였어. 자 여기 메리 크리스마스 선물 받아. 이거 완전 들켜버렸네. 올라가자 얘들아. 산타가 없는 거였다고? 아 여보 미안해 들켜버렸어. 아유 피곤하다. 오늘도 빨리 잠이나 자야지. 그래도 혹시 모르니 여기다 양말을 걸어두고. 양말을 걸면 뭐해. 어차피 산타는 아빠인 걸 다 알고 있다고 내가. 근데 우리 아빠는 오늘도 일 바빠서 이 양말에 선물도 넣어줄 시간이 없다고. 잠이나 자야지.
아이고, 우리 태택이도 잠들어버렸구나. 아이고, 아빠가 너무 회사 일이 너무 늦어가지고요. 선물도 똑바로 못 주고 가네. 여기 선물 좀 놓고 가마. 메리 크리스마스 태택아. 산타 할아버지, 선물이다 선물. 할아버지가 선물을 주셨다. 산타는 진짜 있었다. 산타 할아버지 감사링. 메리 크리스마스 맹구야.